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성불교사를 공부하는 소은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대성불교사를 시작한 지도 아홉 번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대성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기에 앞서서 중간학파의 전개라고 해서 중간학파가 1000년 동안 인도에서 어떻게 자기의 사상을 전개해 갔는지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잠시 강의 개요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초기 중간학파, 용수와 제바로 이어지는 초기 중간학파가 2세기에서 5세기에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중기 중간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 용수의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석을 달면서 이제 공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후기 중간학파라고 해서 8세기부터 10세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중간학파가 이제 다시 인도 불교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중기, 후기 중간학파가 1000년 동안 인도에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오늘 공부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세 개를 다 보면 이게 1000년에 걸쳐서 인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이 공사상이 인도의 대성불교의 근간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1203년에 북인도의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 사원들이 파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대성불교가 인도에서 가르침을 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승려들이 티벳으로 가게 돼요. 이제 저희가 인도 지도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하면 히말라야를 넘으면 어디요? 여기 티벳이잖아요. 네, 티벳이고 여기에 보면 네팔이 있어요. 네팔, 그다음에 부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이 티벳 불교. 그래서 이제 이 승려들이 북인도에서 네팔을 거쳐서 아니면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이제 티벳으로 넘어가서 중간 사상을 티벳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이제 다시 티벳 공사상을 개성해 갑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 사람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용수의 공사상을 개성한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티벳 사람 특히 그런 자부심이 강한 것이 바로 이때 모든 승려와 책들이 티벳으로 넘어가면서 티벳에 전수되기까지 우리가 인도 불교의 1000년에 걸치는 중간 학파의 전개를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학파를 그럼 이 뜻이 뭐냐? 중간학파의 그럼 의미가 뭐냐? 중간학파는 이 범어로는 마드야마카 혹은 마드야미카라고 합니다. 이 마드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중. 중이라는 뜻이고, 범어의 이 뒤에 카자가 붙으면 이거는 학파의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하는 이 이카가 붙으면은 그 학파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중도를 공부하는 학파, 내지는 중도를 공부하는 학자. 거기에 학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드야 마카라고 하기도 하고 마드야 미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 중간 학파는 바로 중도를 공부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바로 이 학파는 이 중간 학파를 개창하신 용수보살의 저술, 중론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야마카 혹은 마드야미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 중간 학파의 제자들은 바로 이 용수보살, 1000년이 지나도 용수보살의 제자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은 이 초기에 이 중간 학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초기 중간 학파는 용수보살과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제자인 제바보살에 의해서 초기에 중간학파가 형성됩니다. 초기에 중간학파는 2세기부터 5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철학의 학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철학의 학립기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뭐를 고민하냐면 반야경의 공사상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반야경의 공사상이 뭐냐 이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반야신경 읽는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신 것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때는 바로 중간 사상이라는 것이 아니 공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저기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이 중론을 짓고 바로 제자인 제바보살이 나옵니다. 제바와 용수는 그이 같은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용수보살도 남인도 뿐이시고 제바보살도 역시 남인도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범어로 하면 아리아 대바고요. 한자로는 우리가 이렇게 제바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용수보살의 공을 가지고 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시는데요. 이분은 워낙이 이 다른 사람의 삿된 견해를 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공사성을 가지고 외도들과 논쟁을 자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왜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의 삿된 견해를 내가 깨부숴야 돼. 왜 성격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 제바보살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의욕이 막 강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도들과 함께 그 논쟁을 많이 하셨고 승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외도들을 너무 많이 깨부수니까 외도들이 기분이 나빠서 이 실진지는 모르지만 제바보살의 외도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나 포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단을 팽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을 팽창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맹목적이게 되고 사람을 해칩니다. 그게 우리 역사상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 뭐 아니면 무슬림 이것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망상적인 사고로 종교를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포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듣고 싶은지 듣고 싶지 않는지 아 너무 괴로운 사람한테 그 자꾸 들으러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이 좀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부처님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야 번미가 제일이야 이러면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밥도 좀 줘가면서 그래 좀 이제 이게 배고픔을 없애고 부처님 그 밥맛보다 부처님 밥맛이 더 좋아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들리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팽창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이런 늘 불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혜로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봐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불교가 2600년 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권력이 불교가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폭력에 의해서 지배한 게 아니거든요. 불교야말로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2600년 동안 지금은 유럽에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이제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
포기야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행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는 이제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중간학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기는 5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중기 중간학파가 나옵니다. 이때는 첫째 뭐냐면 주석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중론에 대한 연구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중간학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석서가 중론에 대한 주석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한 주석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글작품을 8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8대 주석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이 시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을 설명할 것이냐. 이제 공이 뭔 줄은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공이 뭔 줄을 알아요. 그런데 타인에게 어떻게 공을 설명할 것인가.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공사상을 이해시켜야 그 사람이 집착을 버리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가 이렇게 위험한 데 있는데 걔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건지 이게 방법적인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류 뭐죠? 논증과 자립 논증의 대립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중간 다음에 유식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유식 사상이 꽤 발전을 해요. 그래서 중간 학파가 유식 사상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기 중간 학파의 이제 그 논 이 저기 주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8대 주석서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류 논쟁과 자립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들이 크게 문제를 저지른 거야. 근데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식이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퍽퍽퍽 쓰고 나서 뭐 이게 아버지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그냥 좋아서 썼어. 뭐 이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 썩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응?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봐. 응? 내가 들어줄게. 그럼 이제 아들이 이제 막 설명을 해요. 내가 뭐 그게 갖고 싶어서 그랬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주거든요. 들어주면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순이 나오잖아요. 내가 갖고는 싶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아버지가 일일이 잘못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응? 지적을 하면서 아들이 끝에 뭐라고 해요? 진짜 제가 그거 잘못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류 논쟁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들이 잘못했다는 생각, 잘했다는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상대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류 논쟁이거든요. 그럼 자립 논쟁은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해요. 뭐 말없이 똑똑. 그런 분 있잖아요. 막 훈계하는 거야. 어?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아들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아버지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자립 논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 앉아 있으니까 이 자립 논쟁 이 똑똑한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참 바보같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해서 안 돼. 자식은 말이야. 탁탁탁 응? 법칙을 가르쳐주고 막 이래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자식 교육을 앞장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립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래서 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오류를 지적한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이제 여기서 보면 소극적이죠. 자세로 하는 것은 기류 논정이고, 공을 설명할 때, 야,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고 말이지, 용수보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면서 막 자기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립 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맞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아하고 막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석서, 자기의 주석서를 이런 자립 논정식으로 주석을 달면서 이제 다른, 이 기류 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립 논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학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대립이나 갈등이 좋은 의미에서 보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양하게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이제 이런 이 두 개의 파가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 이 중간 중기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 자식 교육을 기류 논정으로 할지 자립 논정으로 할지, 그건 여러분의 성격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립 기류 논정 같은 사람에게 자립을 하라면 더 힘들고, 자립 논정에 기류 논정 하라면 힘들죠. 이건 다 자기, 내가 보기에는 자기 성격이에요. 성격.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중기 중간 학파의 특징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후기 중간 학파의 특징은, 후기는 이제 주로 저희가 8세기에서 10세기에 10세기 그리고 1200 아까 3년이라 그랬죠? 네, 3년까지 후기 중간 학파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공이 뭔지, 사람들에게 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유식 사상이 이제 끊임없이 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사상 입장에서 보면 유식 사상이 별로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유식, 이 새로운, 우리가 대승불교가 뭐에 대해서 부파를, 부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승불교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식이 중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공에 대해서 너무너무 허무주의로 가고 있다. 어? 공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없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허무주의로 빠지게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통해서 이제 유식 사상이 나오니까 중간 사상 사람들이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기에는 이 중간 사람들이 이 유식 사상을 막 비판을 해요. 응? 너가 말이야 부처님의 원래 뜻인 유심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응?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대립을 갖고 오는데요. 후기에 되면 이 대립을 없애줘요. 불교는 원래 한번 대립했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융하는 거잖아요. 원융. 상대를 이해하고, 원융하고, 어떻게? 상생하는 것이 불교의 원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후기 대승에 오면 이 중간학파 사람들이 유식사상의 장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유식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공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유식 중간 학파가 유식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유가행 유가행 중간 학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적호 그 다음에 연학의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 사상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 제일 중요하냐면, 이분들은 티벳 불교를 만든 데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적호는 특히 763년하고 771년에 티벳에 들어가서 티벳 불교의 초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초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후에 이제 연학의가 이제 그 이 스님이 두 번째로 티벳에 가셔서 티벳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오신 마하연 스님과 논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가 바로 중국 불교가 아닌 인도 중간 사상으로 이 기초를 다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이 마지막 육아행 중간 학파의 사상은 티벳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 학파의 초기, 중기, 후기, 천년에 걸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사상으로 고민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열애장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